안녕하세요. 문화가는 아침은 박지은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미술관들이 각기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도전의식 넘치는 청년 작가들부터 농익은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베테랑 작가들의 작품까지 각기 다른 느낌의 전시를 만날 수 있는 6월의 미술관 나들이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계절 6월을 맞아 많은 미술관들이 의미 있는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미술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개성 넘치는 작가들의 무대, 다양한 예술 작품이 가득한 미술관 전시회 소식 지금 전해드립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청주의 대표 미술관 청주시립미술관입니다. 4명의 작가들이 연이어 참여하는 릴레이 형식의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주시립미술관의 로컬 프로젝트 포럼 그 두 번째 전시가 열렸다고 들었어요. 어떤 전시인가요? 이번 청주시립미술관 기획전 포럼 전시는 지역의 중견 작가들을 저희가 네 분을 초대해서 릴레이 개인전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정원 작가의 전시에 이어서 최익규 작가의 작품을 초대했습니다. 최익규 작가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는 지역의 조각가이면서 설치 예술가인데요. 저희 그 미술관에서 가장 큰 그 대형 전시장에서 이 두 개의 작품으로서 이번 작품을 조망하게 되었습니다. 포럼의 두 번째 주제는 하하하 최익규. 넓은 전시실 안에는 마주하는 순간 시선을 압도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작품 두 점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최익규 작가는 그동안 지역을 대표하는 설치 미술 작가로 활동해 왔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작품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버님 전상서와 하하하. 제 뒤에 보이는 와 이렇게 큰 작품이네요. 이게 혹시 아버님 전상서 맞나요? 네, 맞습니다. 원래 제가 지금 바느질을 하는 작업을 줄곧 좀 해왔었습니다. 이전에는 이 바느질을 통해서 뭔가 그 나를 내세운다랄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작품이라는 게 자기 자화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연 그게 내 자화상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저희 이제 아버지가 몇 년 전에 갑자기 건강하시던 분이 이제 암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순간 이렇게 생각한 게 아버지나 가족을 떠나서 나 자신을 자화상을 그린다는 게 좀 넌센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아버지와 그 가족들 뭐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한번 작업에 끌어들여서 작업을 해보자 해서 작품 제목을 이제 아버님 전상서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벽면을 가득 메운 42개의 대형 캔버스. 두터운 광목천에 하얀 실로 바느질을 한 이 드로잉 작품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사실은 편지지와 닮아 있죠. 그래서 이제 단순한 작업을 하면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아버지의 삶의 모습, 그동안 전혀 무관심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본다 그럴까, 돌아본다 그럴까.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또 나를 이해하게 되고. 바닥 공간엔 이번 전시의 제목이기도 한 작품 하하하가 있습니다. 하얀 밀가루에 알파벳 대문자가 가득하네요. 이제 한번 하고 나서 이제 이게 없애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설치라는 자체가 순수하게 자기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업적인 요소는 사실은 없애버린 거죠. 예, 그런 어떤 순수함이 이끌려가지고 이 작업을 하게 됐고 하하하라는 것은 이제 웃고 살자 편안하게 웃고 예, 살자. 예, 웃고 살기 쉽지가 않잖아요.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살다 보면 그냥 인상 쓰고 힘들고 서로 더불어서 이렇게 좀 웃으면서 살면 좋지 않을까. 어떤 그런 단순한 가벼운 의미, 뭐 그런 뜻으로 처음에 하하하라는 글자를 쓰게 됐습니다. 자칫 의미 없어 보이는 바느질과 밀가루 위에 같은 글씨를 반복해 쓰면서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기획전 하하하 최익규였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청주의 대표적인 사립미술관 중 한 곳인 우민아트센터입니다.
이곳에서도 조금은 특별한 주제 기획전이 열리고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민 아트센터 참 오랜만에 찾아와서 반가운데요. 이번에 기획전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저희가 우민 아트센터에서는 메인 전시장에서 두 번 정도 주제 기획전 열리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카페 우민에서 신진 작가들의 전시를 지원하고 있는 프로젝트 스페이스 우민이라는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근데 8년이 되면서 거의 80여 명의 이제 작가들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이번 과정 추적자는 그 신진 작가분들 중에서 현재까지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작가분 다섯 분을 이제 추려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진 작가님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주제 기획전으로 이렇게 선보이시는 거군요. 네. 그런데 기획전 이름이 과정 추적자인데요. 심상치 않아요. 궁금한데 네.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작가분들도 작업의 변화가 조금씩 보여요. 그래서 이 작가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작업들이 변화하게 됐는지 과거의 작업상과 그리고 앞으로 이제 변화할 작업상을 추적을 해보자, 유출을 해보자 라는 취지하에 네, 된 기획전입니다. 꾸준한 작품 활동을 통해 이제는 중견 작가로 성장한 그때의 청년 작가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먼저 이선희 작가의 작품부터 만나볼까요? 저희 뒤에 보이는 작품은 뜨개실 같기도 하고요. 털실 같기도 하고 멋있는데요. 어떤 작품인가요? 네, 이선희 작가님은 주로 뜨개질을 하시는 작가의 분이세요. 그래서 과거에는 대부분 뜨개질로 위로의 텍스트를 떠서 사람들에게 괜찮아, 뭐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위로를 전달을 했는데요. 프로젝트 스페이스 운인에서 참여했었을 때는 알턴 모든 것이 라는 작업으로 참여를 하셨었고요. 지금은 본인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뜨개질 말고도 뭐 스티커라든지 아니면 명함 아니면 뭐 시멘트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재료를 활용하는 것이 점점 더 확장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네. 다섯 명의 작가들은 저마다의 개성을 담은 작품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상홍 작가는 라라랜드를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주제로 소통의 확장 가능성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곽상원 작가는 공동체 안에서 개인이 겪을 수 있는 소외, 불안, 고립이라는 불안정한 감정을 회화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상, 회화, 설치 미술 등 다양한 기법으로 자신의 경험을 보여주는 이경희 작가의 전시도 흥미로운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종암동 프로젝트라고 해서요. 작가님의 할머니에 관한 자기 개인의 기억이 담긴 곳을 장소를 탐구한 건데요.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그걸 조금 더 추적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리고 저쪽에 보면은 이제 노암이 되어라는 시리즈가 있는데요. 저쪽은 이제 사회와 관련된 미군 부대에 관련된 장소들을 다니면서 탐구하고 작업으로 풀어내고 있는 작가입니다. 네. 자신을 주제로 한 작품 활동에서 지금은 사회 문제로 시선을 넓혀가고 있는 이경희 작가는 물론 공간의 이동을 통해 변화를 보여주는 갈유라 작가의 미디어 아트 등 젊은 작가들의 성장을 흥미롭게 감상할 수 있는데요. 전시장 한켠에서는 작가들의 인터뷰가 담긴 영상 화면이 설치되어 있어 더욱 자세한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민 아트센터의 주제 기획전 과정 추적자 7월 27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더 풋풋한 청년 화가들을 만나러 갑니다. 색다른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는 청주대학교 도서관을 찾았는데요. 오랜만에 대학교 캠퍼스에 오니까 제 마음이 다 풋풋해지는데요. 그런데 이 도서관 안에 아담하지만 의미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가볼게요. 얼마 남지 않은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로 가득한 도서관. 이 도서관 한켠에서 작은 전시 공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전시가 열리고 있을까요? 풋풋한 캠퍼스에 조금은 의미가 있는 그런 전시가 열리고 있다고요? 네, 청주대학교 예술대학의 비주얼아트학과 친구들이
준비한 전시인데요. 예비 작가로서의 전시를 기획을 하고 전시 의미를 알고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전시가 진행이 되었거든요. 한 점 한 점 작품을 직접 그리는 것은 물론 기획부터 설치 그리고 홍보에 포스터 제작까지 전시의 모든 과정을 학생들이 주관했다는데요. 수업의 일환이긴 하지만 제법 근사한 전시회가 준비됐습니다. 두 그룹으로 지금 전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완벽한 타인과 대학 내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타인 같은 경우에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타인의 감정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있는 공간에서도 갑작스럽게 새로운 느낌을 받은 그런 감정들을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학 내일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일어나는 부조리함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자기의 감정들로 이제 표현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은 면도 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학생 작가들의 작품 정말 인상적인데요. 예쁜 그림이다 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거 피가 이렇게 낭자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아, 제가 밤에 혼자 있었을 때 그 센서 등이 한번 꺼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센서 등만 꺼졌을 뿐인데 그 방 안에서의 되게 낯선 그런 감정을 느꼈었어요. 되게 무섭득하고 귀신 같아 보일 때 있잖아요. 사람 같아 보일 때도 있고. 네네. 그래서 내가 혼자 있는 공간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 있다. 이런 거를 말하고 싶어서. 붉은 기운이 포스가 큰데요. 어떤 걸 나타내신 거예요? 저희 빨간색 의미가 대학생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나 그런 게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뇌잖아요? 네. 네. 나무는 또한 영향을 받으면 무럭무럭 자라나듯이 뇌 또한 뿌리 깊게 다 커지고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러다가 자기만의 이제 꿈과 희망이 있는 그 금색의 열매를 채취해가지고 많이 그렸습니다. 불안한 미래를 걱정해야만 하는 대학생들, 특히 미술을 전공하는 젊은이들은 입지가 좁아지는 순수 미술에 대한 고민까지 해결해야 하는데요. 취업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니까 많이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순수 예술은 취업과 상관없이 정말 흘러가는 그 역사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졸업하고 나서 지역의 작가들로 다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청주 그리고 청주대학교에서 꿈꿀 수 있도록 용기 내서 계속 하고 싶은 작업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많은 이야기와 의미가 담긴 미술 작품들. 6월의 미술관들은 개성 넘치는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들로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술관에서 초여름의 열기를 잠시 잊어보시는 건 어떨까요?